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AI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의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개의 빅 서프라이즈를 만났는데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1980년에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맥킨토시에 이걸 본 거죠. 이러면서 이것이 윈도우즈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프라이즈가 최근에 이제 오픈 AI 챗GPT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의 피차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인류가 만들었던 파이어라든지 불이라든지 일렉트리시티, 전기라든지 이거보다 더욱더 심오한 문명사적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평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이 AI를 아이폰 모멘트 포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멘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폰 모멘트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에 세상에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매스 마켓, 대중시장으로 갈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망속도는 투지망이었습니다. 투지망에서 인터넷을 한다? 구글 지도 잘못 키면 모노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도 대단히 비쌌습니다. 이미 피처폰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러한 비싼 스마트폰을 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었고 당대의 1위 사업자였던 노키아는 이를 무시했었죠. 물론 그 결과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였고 피처폰의 1위 사업자였던 노키아의 몰락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 급속도로 앱 생태계와 함께 확산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과 이 앱에 의해서 인터넷을 하는 습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읽는 습관에서도 이제는 보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뉴스를 읽기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읽기 시작하고 뱅킹도 스마트폰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 커머스도 스마트폰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뉴 비헤비어가 나왔죠. 크레이셔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Cultural revolution은 한 사회가 technology, new technology를 adopt 했을 때 doesn't happen,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new behavior, 소비자가 새로운 행동습관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습관의 어떤 변화가 여러분 보셔야 될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아마 아이폰이 이것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산업질서의 재편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빅테크의 탄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소비자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 습관을 장악한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넘버 1, 2, 3, 4를 차지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발전했던 것,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합니다. 즉, 원 프로덕트, 원 서비스가 거대한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모멘트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아이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아이폰 모멘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생성 AI 모멘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시작점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의 태제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검색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고 커머스를 하는 습관들이 변화할 수 있고 이와 따른 이 인터페이스를 장악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기업의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들이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챗GPT는 22년 11월 30일 날 세상에 공개됐고 거대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구글입니다. 당시 2022년 12월에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면 구글이 코드레드를 발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레드라는 것은 적색경보죠. 즉 구글이라는 24년, 당시는 23년 정도 된 기업의 역사가 즉 전 세계 시장의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즉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 일부를 빼놓고는 사실 전체 검색 시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탄탄한 검색 시장 장악력에서 검색 광고라는 거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고 누구도 구글의 아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사실 구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모회사는 알파벳에. 그런데 이 구글이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기업이 위기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기 경보를 알리면서 코드레드를 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하사비스가 있는 딥마인드가 있는 이 하사비스를 수장으로 해서 구글의 브레인이라는 조직을 합병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챗GPT에 대항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2023년 4월에 결정하게 되고 빠른 속도로 구글이 대응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2월에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역시 인터넷이 처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악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영화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미디어 분야에서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역시 엔터테인먼트 AI 부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23년 5월에 헐리우드에 있는 작가들의 전체 작가주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파업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를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말자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라이터 길드가 파업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연이어서 6월 달에는 SAG, 즉 스크린 액터 길드라고 해서 작가 길드, 작가 조합보다 한 10배 정도가 큰 미국의 배우 노조가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남용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 파업이 오랫동안 148일 동안 또는 118일 동안 각각 작가 노조와 배우 노조가 지속됐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지속됐던 이 파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처음으로 AI를 매개로 해서 파업을 한 겁니다. 이러한 파업이 2023년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만큼 AI의 영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나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질서를 바꾸면서 인간이 장기간 파업을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에 의해서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스튜디오에 의해서 AI를 못 쓰는 스튜디오로 재편될 것입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일자리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AI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향이 약합니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거고요. 다만 AI를 잘 쓰는 사람에 의해서 AI를 못 쓰는 사람들이 대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이죠. 여기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닝콜에서, 즉 1분기 분기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넥스트 분기에서 어떤 산업적 사업 전략을 필 것인가 해서 AI를 언급하는 비율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는 AWS라든지 MS의 Azure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에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이후에 New Sales, 즉 신규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 AI 때문에 신규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뱅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월부터 4월 3개월 동안 JP모건은 3,700명의 AI 전문가를 추가로 신규 고용을 합니다. CD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었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1,300명에 이르는 등 지금 월가에 있는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AI 전문가들을 빠른 속도로 고용을 하고 있고 또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판례법 위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판결문들을 분석하고 소장을 분석하면서 최근에 미국과 영국의 로펌들은 소장 초안은 AI가 작성하고 이것을 시니어가 검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로펌들도 재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틴더라든지 데이팅 앱을 할 때 코파일럿 포 데이팅, 특히 남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공감력을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요즘 유료로 쓸 수 있는 코파일럿 포 데이팅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벌써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AI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데이팅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데이팅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2023년 벌써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캐릭터 AI죠. 카카오도 곧 이러한 서비스를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캐릭터 AI는 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라든지 소설의 주인공 또는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들 또는 철학적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는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10대들 같은 게 여기서 틴스, 미국에서 틴스라는 건 우리나라 20대 25세까지를 포괄하는 건데요. 하루 평균 2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랑 커뮤니케이션하고 AI랑 대화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것. 데이팅 앱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는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AI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했다라면 카카오톡이 됐던 또는 챗GPT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AI를 통해서 AI와 인간의 대화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뭐 기업에서는 LAG, REG라는 걸 많이 쓰죠. 이 벡터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요. 이 벡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
사람들이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업에서뿐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쓰는데 어디에 쓰고 있다? Talk to the dead. 죽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일기장이 있다라면 그 일기장을 AI에 집어넣으면 AI가 일기장을 학습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더 있다라면 더 좋죠. 그러면 어머니 기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일 이런 일들이 벌써 미국 사회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MIT 분석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서도 폭발적으로 디지털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검색 시장의 변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쓰시고 있다면 꼭 쓰실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죠. 퍼플렉시티는 이제는 서치 엔진이 아니라 앤서 엔진, 즉 답변을 주는 것. 검색의 결과를 줘서 저희가 일일이 링크를 보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검색의 결과를 요약해서 우리가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대단히 큰 속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5월 달에 구글이 구글의 AI 오버뷰스라는 것, AI 개요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천천히 미국부터 해서 내년에는 한국까지 해서 퍼플렉시티처럼 똑같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 답변을 우리가 마치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변을 먼저 AI가 만들어내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글링이라는 게 영어로는 사실은 서치를 대신하는 표현이죠. 당신을 위해서 구글이 검색을 대신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검색을 대신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워싱턴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언론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뉴스를 볼 때도 뉴스를 요약해서 AI가 검색해서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링크를 통해서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뉴스 서비스 업자들은 이제는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즉 AI에다가 콘텐츠를 갖다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 과 방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번에 갤럭시 24부터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이 AI 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고 이것이 2024년부터 붐이 불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6월 달에는 드디어 AI PC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애플도 공개를 했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폰 16부터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결합된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 즉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서도 AI를 쓸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GPT-4o 여기에서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보셨을 겁니다.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속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GPT-4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화가 이제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호흡이 이렇게 지금 말처럼 빨라지면은 GPT-4가 좀 말 좀 천천히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쌍방의 어떤 대화들이 대단히 감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그래프처럼 초록색 즉 인퍼슨 커뮤니케이션 대인 간의 직접적인 대화들 또는 방송에서 사람을 직접 보는 어떤 대화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인퍼슨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버추얼 커뮤니케이션 즉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터넷의 발견과 함께 이런 가상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발전 자체의 수치가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향성인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의 중개자로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버추얼 커뮤니케이션의 중개자로서 사실은 구글이라는 기업들, 네이버라는 기업들, 즉 여러분들이 항상 데스크탑을 켜시면 시작 페이지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네이버로 둘 것인가? 구글이 둘 것인가? 그리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중개자들이 사실은 경제 권력을 차지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이 그림처럼 맨 하단에 있는 연두색 그림처럼 이것은 AI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앞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인간이 AI 커뮤니케이션도 증가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정수는 강정수 AI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LG전자나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네,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여기에 수리기사가 언제쯤 올지를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정수의 AI에게 부탁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AI에게 연락해서 서로 약속을 잡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우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AI 영역들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누가 중개자의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이것은 구글과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장악했던 지금까지 어떠한 중개자의 권력들에 있어서의 질서 재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후의 산업 재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던 곳곳에서의 이런 변화를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야 흑백 TV 수준의 인류가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의 측면에서 보면요. 즉 이러한 놀라운 AI의 능력들이
흑백 TV 수준이라는 거죠. 아, 앞으로 컬러 TV도 나와야 되고 스마트폰도 나와야 되고 LED 화면도 나와야 되고 OLED 화면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AI는 이제 비로소 그 진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전쟁들이 이제 눈앞에 오시면서 여러분들도 뭐 특히 보신 분들 중에서 엔비디아 투자하셔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스 이어가 이제 엔비디아는 독특해서 그렇지만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정확하게 2023년 2분기부터 초록색 부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게이밍이라든지 PC에서 차지했던 부분이 더 컸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인 거고요. 특히 2024년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87%를 장악했습니다. 자, 87%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바로 AI 칩인데요. 이 AI 칩 덕분에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러한 하드웨어 제품이 그로스 마진을 남긴 적은 없죠. 78%라고 하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마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AI에 대한 칩 수요가 이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좀 약점이 있죠. 이 전체 작년 2023년에 H100 즉 AI의 가장 엔비디아의 가장 최첨단 칩에 사갔던 가장 큰 대표군들이 지금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아마존 이 앞에 있는 4개 기업이 전체 H100 칩의 40%를 사갔습니다. 그만큼 이 빅 컴퍼니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이 H100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기반해서 AI 실력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7조 달러, 7조 원이 아닙니다. 7조 달러를 만들어서 자신 또한 칩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걸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7조 달러가 더 the easy part, 가장 쉬운 영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 뜻이냐면 돈 구하기에 제일 쉽다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ASML에다가 물건을 주문해서 공장에 배달될 때까지 보통 1.5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면 여기를 운영할 반도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타이완이나 한국에 있죠. 이런 사람들을 빼가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이 제일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칩 전쟁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독주들은 조금은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AI와 관련돼서 에너지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4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AI와 관련된 병목 현상, bottleneck to AI는 뭐냐면 compute, 즉 compute라는 computing을 얘기하는 거고 AI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Not compute, 그러니까 즉 AI 칩이 지금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UN 산하 기구죠,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22년에 데이터 센터가 썼던 전기는 460 테라와트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 테라와트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0 테라와트시라고 한다면 약 500 테라와트시가 지금 부족한데요. 500 테라와트시를 매년 만들려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7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또는 2년 가까이 남는 시간 동안 이 원자력 발전소를 57개를 더 줘야 되는데 이건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뭐 이런 데들이 다 어디에 가입했습니까, 여러분? 아리백에 가입해 있죠. 즉 이들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들을 재생 에너지에서만 만들어야만 하는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산업 변화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어떤 계획이냐면 매년 each year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 여기에 에너지 부분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 시그널이 변합니다. 밸류 시그널이라는 건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밸류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 1980년에 더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첫 장면에 보면은 저 가운데 아주 조그만 자동차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저 자동차는 호텔로 베케이션을 맞아서 휴가철을 맞아서 떠나는 가족들이 타 있습니다. 저 당시 첫 영화가 첫 장면일 때 어떠한 밸류 시그널을 관객들에게 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장면에도 당시에 저것을 찍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띄워야 됐습니다.
1980년에 엄청난 비행기를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저러한 장면을 찍어낸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장면에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했겠는가. 그래서 관객들에게 이것은 블록버스터라고 미리미리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예산 독립영화도 드론을 띄워서 저런 장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죠. 즉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AI를 얼마나 활용하는가가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밸류를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칼 폴란이라고 해서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 Great Transformation, 즉 산업혁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캐피탈리즘은 이 AI,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unannounced, 즉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새벽처럼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어떤 전문가도 그래서 이 당시의 산업혁명, 이 머신 인더스트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발명, 새로운 신기한 것, 멋진 것,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연쇄작용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의 질서를 변하고 세상을 이렇게까지 바꿀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it came as complete surprise,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AI에 의한 모멘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모멘트 같은 AI 모멘트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OpenAI의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흑백 TV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런 AI 서프라이즈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큰 변화가 빠른 속도로 빠른 템포로 변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시그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밸류 시그널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시간이 지금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BN